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들겠습니다. 곳곳에는 비 소식도 있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 내륙, 경상남북도 내륙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늦게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30mm 정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5에서 20, 경남 지역은 5mm 내외가 되겠고요. 내일 비가 내리는 전남 해안 지역은 역시 5mm 내외 정도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현재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연무나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곳곳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오르면서 덥겠고요. 한동안 더운 날씨를 보였던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진도사고 예약은 점차 흐려지면서 내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모두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 보겠습니다.